사주 팔자의 신비한 조화, 거울처럼 반영되는 내 사주 속의 다른 배우자, 가녀지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거울처럼 반영되는 사주 팔자의 신비한 조화, 내 사주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배우자인 가녀지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주에서 가녀지동이란 말은요,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진 조합을 말합니다. 이 만세력에서 보면 내가 태어난 자리에 상하가 같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즉 일간과 지지의 오행이 같은 것을 의미한대요. 예를 들어 일간이 목이면 지지도 목이 되고 화이면 지지도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녀지동을 갑인, 을묘,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경신, 신유 이렇게 8개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병호나 정사, 임자, 계해까지 총 12개를 모두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천간은 하늘의 기운으로 이 사람의 정신적이며 그리고 이 생각, 의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며 성공과 실패를 나타냅니다. 지지는 사계절을 순행하는 땅의 기운으로 형체가 있고 또 천간의 뿌리 역할을 하며 현실적인 환경과 행동으로 기륭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천간이라는 놈의 생각이나 의지가 현실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녀지동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고집불통들이 많습니다. 또 가녀지동은 손재 상처, 부부 불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궁인 지지의 비견으로 내 배우자와 비슷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나 불화가 생길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마 못 참을 거요. 내 안방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방 내주고 살 수 있어요? 아마 그냥 당장 달려들어서 주리를 틀어버리겠다고 덤빌거리요. 가녀지동은 생사이별살로 불리며 혼인시 궁합을 풀어오면 가녀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좋지 않게 봐요. 이게 좀 가녀지동 괜찮을까?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 신랑도 가녀지동, 신부도 가녀지동이라면 서로의 부정적인 기운이 상쇄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가녀지동인 사람은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지만 때로는 너무 고집스럽거나 독단적인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부분 배우자만 탓하고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본인에게 문제가 더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가녀지동의 특징 이어서 보완점도 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잘난 척을 잘한다. 가녀지동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 그냥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깨에 그냥 뽕빵 넣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아주 고집을 부려요. 아주 권위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곧 나는 하늘이다, 가장의 말을 들어야지 뭔 소리에 억지로 막 밀어붙입니다. 참 싫죠. 자식으로서 아빠가 그러면 싫을 거고
또 아내로서 남편이 그러면은 정말 싫을 거예요. 또 배우자를 자신보다 아래로 봐. 사실 배우자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보았을 때 그 가정은 좀 편안하게 잘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좀 칭찬에 인색해.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에 크게 의존하며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이 또 이 자존감이 본인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철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보면은 간여 지동을 가진 사람들은 늦게 결혼을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일찍 이성에 눈을 뜨게 돼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일찍 깨지더만 자녀 중에서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라면 늦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인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는 불화가 잦기 때문에 더 큰 노력과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주말 부부나 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은 조금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통보다는 차라리 일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 자기의 인식을 강화해야 됩니다.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불통이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배우자를 항상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이 독립적인 생활도 필요해요.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당장 보따리 싸서 집 나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고 또 관계의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돕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토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돼?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야 돼.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